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, 미국놈 맨데르라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 데스매치에서 엄청 잘하는데 경쟁만 돌리면 완전 말리고 내가 왜 이런지 생각도 들잖아요. 그런 분들 위해서 영상 만들게 됐습니다. 이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시작해볼까요? Next!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경쟁이랑 데스매치 자세가 엄청 달라요. 데스매치에서 사람들이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임싸움을 할 수 있고 내 집을 하나도 안 써도 되잖아요. 그냥 사람 보이면 손에 모르죠. 그래서 온전히 임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. 경쟁에서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. 적들의 위치랑 스킬, 우리 팀원들, 내 포지션 등등 있어서 데스매치처럼 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를 살짝 낮춰야 됩니다. 발로한테서 임싸움만 하는 게임은 아니잖아요. 요루 궁 쓸 때 와 진짜 개꿀잼. 두 번째는 대부분 사람들이 데스매치 잘못 이용하고 있습니다. 잘하는 분들이 데스매치 많이 하는 거 보고 나도 따라해서 데스매치 많이 하고 임 좀 키워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런데 그런 분들이 무지성으로 데스매치 몇 시간씩 돌리는데 효과가 없는 거죠. 게임 잘하고 싶으면 최대한 실전 환경이랑 비슷하게 연습을 해야죠. 애매 잘못 이용하시는 분들의 특징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거의 90% 이상인 유비들이 손해를 키우고 데스매치를 합니다. 그거부터 잘못된 거예요. 왜냐면은 경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맨날 뛰어다니지는 않잖아요. 그리고 소리 들으면서 하면은 더 훨씬 더 쉽게 잡을 수 있어요. 소리만 듣고 대충 언제 제 화면에서 나올지 예상하기가 쉽습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소리 최대한 줄이고 총소리만 나오는 만큼 남겨요. 그 다음에 그냥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연습을 합니다. 이렇게 연습하면은 적이 갑자기 나올 때 우리가 침착하게 쓸 수 있는지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죠. 두 번째는 제매를 이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. 자기가 1등을 해야 잘한다는 느낌이 느끼고 만족을 하는데 그렇게 목표를 잡으시면 연습이 안 됩니다. 재매를 할 때 우리가 쏘는 거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. 킬하든지 말든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방송에 오시면은 저는 자주 1등을 하는데 자주 아 너무 못한다는 말을 해요. 왜냐면은 제가 제 스스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. 여러분들도 스매치 돌릴 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. 스프레이 잘 잡았는지, 힐라인 잘 잡았는지, 버킹 잘 했는지 이런 거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. 세 번째는 무빙입니다.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계속 뛰면서 적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지만 우리가 실전에서 이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. 우리가 경쟁을 했을 때 각을 이렇게 천천히 확인하면서 힐라인을 잡고 최대한 유리한 각을 잡으면서 피킹을 하죠. 애매도 그런 식으로 연습하는 게 추천드립니다.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각이 이리리에 멈추고 확인하고 다음 각에 이렇게 가고 반복하시면 돼요.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각을 째는 거 연습을 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각을 확인한 다음에 한 1초 정도 기다리고 여기 없으면은 다음 각에 넘어가서 반복하면 됩니다.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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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. 마지막 이유는 왠지 사람들이 실전에서 연습했던 대로 안 쏩니다. 예를 들면 데스매치에서 무빙 이렇게 치면서 점사를 쏘는데 경쟁에서는 적 보이자마자 안고 이렇게 스프레이를 갈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이해합니다. 왜냐면은 경쟁에서는 게임 싸움을 꼭 이겨야 된다는 부담감이 훨씬 더 커서 긴장도 되는 거죠. 그래서 실전에서 그런 거 주의하시고 최대한 여유있게 쏘시는 게 추천드립니다. 데스매치가 결국은 연습 도구입니다. 우리가 그 도구를 잘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연습이 효율적이 될 수 있고 비효율적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스매치 하실 때 연습 목표로 잘 잡으시고 실전에서 최대한 연습했던 대로 쏘시면 훨씬 더 많은 에임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. 그 영상이 여기까지고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 봐요.